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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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예, 너 와라 이리로. 아픈 거 있을 것 같아. 예, 아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. 빼. 자, 이렇게 또 때려고 말하잖아 지금.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인 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양갱이의 이제 이주의 미래를 위해서 딸로서 과연 이주는 잘하고 있는가? 너 가족과 이쪽의 본 가족 딸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? 네. 어떤 부분에서? 벌써 잘못됐지? 왜요? 너 지금 요즘 어디 양갱이가 계속 이렇게 막 남자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사모예드상? 사모예드 사귀면 되잖아. 그러면은 사모예드를 사귀면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. 얘가 이래요. 그냥 사모예드상 얘기를 했더니 무슨 사모예드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만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아있고. 양갱아 이 노래 지금 방송한 지 얼마 됐어? 2년? 이거 내려놓으라고 내가 지금 했잖아 지금.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가 지금 만난 지도 좀 오래되었고 나는 진짜 슬퍼서 그래 양갱아. 슬플 것 같아. 그죠? 한예종이 낳은 아이유, 한예종의 수지, 어? 양갱이가 아이유와 수지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? 안 그렇습니까? 그럼요. 안 그래요. 아니라고요? 양갱아. 네. 입이 열 개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. 입이 열 개가 아니어서 말을 못합니다. 그게 지금 맞는다. 죄송합니다. 양갱아, 내가 정말 열받고 하고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나는 이제 너가 뭐 비방용이든 방송용이든 너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. 원어는 어떠니? 여보세요? 아버님. 우리 원어가 어때서요, 어머니? 아니, 원어 괜찮죠? 예. 아니, 원어 너무 훌륭한데 약간 양갱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. 원어한테. 아, 양갱이가요? 예, 좀 얘가 약간 처져. 애가. 원어가 처진다고요? 아니지. 원어 불알이 처지긴 해. 야! 그 제가 모니터에서 확인했는데 탱탱합니다. 탱탱. 그렇게 처진 친구 아니야. 그냥. 그래, 네가 처지는 거지. 네가 약간 부족해. 원어 좀 아까워. 아직 탱탱해요. 여보세요? 네. 제가 다 알거든요. 엄마. 아니, 운동을 해서 탱탱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? 원어 불알 갖고 디스할 게 아니고, 원어는 어제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싹 밀었습니다. 깨끗해졌어요. 그냥 두고 있으면 맥반석 계란인지, 진짜 계란인지 헷갈릴 수 있어. 그런 원어가 뭐가 부족해서 넌 그렇게 싫다고 하는 거야? 원어는, 아니, 네가 부족하다고, 네가. 그래. 네가 0.01% 부족해. 그럼 뭐 비슷 대충 또이또이 한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원어는 네가 부족한 걸로 끝. 그 다음엔 또 누가 있을까요? 어머니. 좀 맞는 애로. 양갱이 레벨에 조금만 맞춰주세요. 좀 이렇게 밑에. 어머니 뭐 마음에 들었던 스틸 뭐 있으신가요? 아니, 실은 이거는 양갱이한테도 내가 말을 안 했는데. 네. 손자리가 들어왔어요. 손자리요? 넌 말 손 안 나가고 뭐. 아니 들어왔는데 응. 상대도 교육자 집안이야. 아, 좀 이게 하이클래스 네, 약간. 그리고 또 남자애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갖고 되게 큰 증권회사에 다닌대. 그럼 양갱이가 대화가 좀 어려울 텐데. 그러니까. 양갱이가 그렇게 처진다니까 지금 상태가. 어디다 내놓지를 못해. 선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어 지금. 쳐져가지고 거기 원어보다도 쳐지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. 그쵸, 이게 그 지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니, 지능은 아니고. 엄마! 아니, 지능은 엄마 나 딸이야! 아니 증권맨 정도와 이렇게 세상을 살 정도로 얘기는 대화는 안 되는데 원어보고 하면 좀 이상하신가. 원어가 말을 더 잘해. 엄마! 그러니까 말이 처진다 이거지. 말이 그치, 그치. 말이 임마 말! 원어가 울지 말... 마시고 얘기하세요! 멘트가 울지 마시고 얘기하시라고요. 멘트가 너무 처진다고.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죄송하기도 한 게 아니야, 안 죄송해도 돼요 아버지. 이 아이가 이렇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다 알리게 되잖아요. 아니야, 어머나 그렇게 제가 하자. 책임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좀 연결을 해보려고. 아니에요,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. 혹시 마음에 드는 스트리머나 이런 친구들이 아니 저번에 혜영
씨는 어떻게 혜영 씨는 여자친구가 생겼어. 어떻게 엄마 왜 찐텐으로 그렇게 서운해? 혜영 씨 여자친구가 천안에 이제 그 식품 저기 하시는 공장이 세 개 있는 자제 따님 분이시라 막 처진다 처져. 엄마 우리 양갱이 처진다 어떡하지? 양갱아 어떡하지? 혼자 살게. 처진다고 그렇게 늘어질 거야? 젊잖아. 저는 불알보단 안 젖었어요. 그런 말을 좀 하지 말라고. 그래, 마. 원어도 따뜻한 데 가면 탱탱해져. 추운 데 있으면 늘어지는 것 뿐이지.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죠. 추우면, 그렇죠. 추우면 쪼그라들죠. 죄송합니다. 추우면은 원어도 탱탱해져. 더우면 늘어지는 거지. 양갱이가 저는 연애를 좀 해야 되는 시즌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건데. 야, 그 내가 내려놓았지. 그러니까 유튜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세상에 공개가 돼가지고 아빠랑 둘이 너무 지금 고민이 많아요. 증권맨 노잼. 모르지. 빵빵 터질 수도 있지. 야, 그 증권맨이 그냥 어마무시한 회사의 증권맨이야. 야, 월급으로 그냥 몇 억씩 버는 사람이야. 그런 사람. 알바노. 뭐라고? 야, 너 왜 결혼했어? 알바노 아버지는 월급으로 월에 2억씩 버는 사람이야. 그걸 아버지한테 가든지. 난 아버지도 괜찮아. 어머니, 아니요, 아니요. 어머니, 어디 가세요? 어머니. 엄마. 어머니, 어디 가세요? 아니, 저... 엄마. 왜 엄마. 웃어요? 너무 슬퍼갖고 눈물이 나갔어요. 아니에요. 휴지로 눈물이 나. 일단 정정할게. 저는 월에 2억을 번 적이 없고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의 뭐 사실상 거의 유사 피로 묶인 가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혜영이까지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혜영이가 또 여자친구가 생겼지 생겼다니까 하니까 제끼었어요. 한 명 제끼고 두 명 제끼고 잠깐만요. 두 명 누구죠? 원호. 왜 제끼셨죠? 원호가 아우 양갱이가 부족하다고 양갱이가 부족해서 미미짱 오빠. 아니 미미짱 오빠 45까지 기다려준다 했으니까 일단 제끼고 엄마 일단 제끼고 엄마 아니 엄마 문소파는 45까지 하고 50살에 이혼해서 그 재산 반띵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. 아, 아무튼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. 45살에 우리 양갱이가 너무 쳐져가지고 아니 야, 너 이렇게 쳐져서 삼촌 힘들게 아니 근데 그나마 또 이게 방송에 나가면 어떡할 것이야. 이걸 다 엄마가 만든 거야. 아니 편집 잘해주시겠지. 아니 어머니 설마. 이거 노편집으로 나갑니다. 뭐래요? 아니에요 어머니. 이거 이 사태를 다 엄마가 만든 거야. 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. 아니 그 자자자. 너 임마 방심하지 말고 조금 더 멘트 연습도 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조금 더 이제 고상한 이런 느낌도 좀 풍기면서 책을 안 읽어. 책. 내 인지가 지금 깎이는 건 엄마 때문이야. 그럼 네가 말해봐봐. 맞아. 네 승질 더럽고 처지는 게 문제야? 아니 뭐 그게 뭐 다른 사람 탓이야? 너잖아. 그래. 그럼 오늘은 스스로 인정하면서 끝내자. 인정 안 하면 너 원호 만나고 싶어 하는 걸 알겠어. 저는 성질이 더럽고 처집니다. 앞으로는? 앞으로는 오늘 넘보지 않겠다. 너 그럼 원호한테 갈 거야? 원호를 넘보지 않겠습니다. 그렇지. 너 앞으로 원호 넘보지 말았어? 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.